오, 반대로 열었네요. 어, 들어온다. 오, 외국 사람이랑 상공일 한번 해볼게. Hello. 여러분 안녕하세요, 초딩 어댑터입니다. 오늘 제가 그람보드 3S를 언박싱하고 블루투스로 연결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사이즈가 굉장히 크네요. 이게 와디즈에서 펀딩한 건데 빠르게 보내주기 위해서 3S가 아닌 3 상자에 넣어서 보냈다고 하네요. 하얀색 에디션이고요. 블루투스 4.0을 지원하네요. 안드로이드하고 애플 둘 다 지원한다고 하네요. 굉장히 여러 가지 게임을 지원하는 것 같네요. 그러면 바로 본체 꺼내볼게요. 오, 반대로 열었네요. 오, 설명서는 필요 없고.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AA 배터리 뒷면에 넣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벽에 붙일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드라이버, 공장 냄새가 좀 나네요. 여기 이렇게 다트 핀, 다트, 그리고 본체. 제가 리뷰하면서 들었던 것 중에 가장 무겁네요. 비닐 뜯어서 보여드릴게요. 따단. 네, 뒷면에는 벽에 달 수 있게 고리가 있고요. AA 건전지 넣어볼게요. 건전지 커버가 없는 게 살짝 아쉽네요. 보시면은 일반 다트와 똑같이 점수판이 있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질이 괜찮네요. 아래 스위치가 있네요. 이게 온인지 오프인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한번 해볼게요. 다음으로 페어링이 필요하지 않대요. 4.0이어서 블루투스 할 적에서 페어링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페어링을 하지 않았겠죠. 위치 정보 온으로 했고요. 어? 이거 빨간불이 들어오나? 어, 들어온다. 오, 아, 이걸 연결했어야 됐네요. 와, 크리켓, 온라인 게임, 메들리, 동물, 파티. 어, 이거는 도박인데 저는 그냥 301.4개. 지금 비 때문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최대로 해서. 아, 소리가 안 나. 아, 플레이어 순서. 그런 건가? 어, 작동이 굉장히 잘 되는 것 같네요. 불빛이 요란하게 나는 모습도 굉장히 멋지고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제 집에 정식으로 설치하고 나서 온라인으로 한번 대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공예 게임으로 한번 외국 사람이랑 상공일 한번 해볼게요. 이 게임은 301점을 먼저 0으로 만드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일단 맨 가운데는 50점이고요. 저 조그만 원은 트리플, 큰 원은 더블입니다. 나머지는 다 써져 있는 점수고요.
여기서 참고로 여기서 가장 높은 점수는 20 트리플 60점입니다. 50점을 맞춰서 바로 끝내버리셨네요. 바이바이. 지금 상대방이 50점이 남았는데 50점을 맞춰가지고 바로 끝내버렸네요. 지금 제가 늦은 시간이라서 더 확인은 좀 그렇고 제가 다음번에는 좀 더 연습해서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그람보드 3S를 리뷰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